안녕하세요, 임준입니다. 자, 오늘 배울 속담은요,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 자, 하늘이 이렇게 무너졌어요. 무너졌는데 거기서 이렇게 솟아날 구멍이 있다 라는 의미입니다. 하늘이 무너졌다 라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아주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나에게 아주 큰 어려움, 큰 시련이 닥쳤습니다. 이런 뜻이겠죠. 그런데요, 솟아날 구멍이 있다, 거기에서 살 수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있다. 솟아날 구멍이라고 했으니까 작은 구멍일 수도 있고요, 좀 큰 구멍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해결할 방법, 일어설 방법이 있다 라는 의미가 되겠죠. 이 속담의 뜻을 지우 씨와 다니엘 씨의 대화를 통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두 사람이 자세히 설명해 줄 거예요. 지금 뭐예요? 이번 달 별자리 운세를 보고 있어요. 그래요? 뭐라고 쓰여 있어요?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고 쓰여 있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아, 그건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반드시 해결할 방법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니엘 씨, 혹시 힘든 일이 있더라도 포기하지 말고 열심히 하면 좋은 결과가 생길 거예요. 아, 그런 말이었군요. 지우 씨의 별자리도 봐줄까요? 생일이 언제예요? 4월 2일이에요. 그럼 양자리네요. 자, 지우 씨와 다니엘 씨가 별자리 운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대화 가운데에서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에 대해서 자세히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산에 갔다가 길을 잃은 적이 있어요. 날은 점점 어두워지고 추워지는데 휴대폰도 안 되고 정말 무서웠어요. 자, 이것은요, 하늘이 무너진 것처럼 아주 큰 어려움을 겪고 있죠. 큰 문제를 겪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고 지나가던 등산객에게 발견되어 구조됐어요. 그러니까 해결할 방법,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이 있었다는 거죠. 시험이 다음 주로 연기되었어요. 그래요? 시험 공부를 많이 못해서 걱정이었는데, 그러니까 하늘이 무너진 것처럼 답답하고 힘든 상황이었는데 정말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군요.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있었군요.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연습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컴퓨터가 고장나서 오늘까지 일을 못한다고 하더니 어떻게 다 했어요?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고 친구가 노트북을 빌려줬어요. 네, 아주 어려운 상황이지만 친구 덕분에 해결을 했네요. 등록금 냈어? 돈이 없다고 했잖아.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고 하더니 장학금을 받게 되었어. 정말 다행이야. 자, 돈이 없는 것, 하늘이 무너졌네요. 그런데 장학금을 받았어요. 솟아날 구멍이 있었네요.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고 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함께 방법을 찾아봅시다. 자, 앞에는 뭐가 들어가면 좋을까요? 하늘이 무너진 것, 그러니까 아주 큰 문제가 생겼다, 이런 내용이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은요, 아까 지우 씨와 다니엘 씨가 대화를 했는데, 자, 그 대화에서 별자리 운세가 나왔습니다. 별자리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고요, 그 별자리에 관련된 성격을 좀 알아보도록 합시다. 자, 임준 선생님은요, 7월 24일이 생일이니까 사자자리예요. 사자자리는 어떻습니까? 열정적이다, 성격이 밝다, 행운의 색은 금색이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임준 선생님은 열정적이고 밝은 사람입니까? 네, 그렇죠. 자, 오늘 배운 속담은요,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 그러니까 아주 어려운 일이 있어도 해결할 방법은 분명히 있다, 반드시 있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공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새로운 속담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때까지 여러분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